몇 페이지냐면 79페이지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중하위권 이하나 지방대학에서 선발 비중이 아주 높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종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국 198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는 71%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A그룹 대학은 29%밖에 안 돼. B그룹 대학은 40.3%밖에 안 돼. 낮은 쪽으로 가면, 그래서 공부를 적당하게 하는 학생은,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난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고 이미 내 성적은 너무나 안 좋고 난 대학 말고 좀 더 창의적인 데 관심이 있다 이러면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미달이 속출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적당한 대학은 그냥 1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고 9월 달에 담임한테 원서 던지면서 학생부 교과형으로 6개 쓰십시오. 그러면 100% 합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려면 학생부 교과는 안 올라가니까 수능으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A그룹과 B그룹이 어떤 대학인지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그 책자를 볼게요. A그룹은 상위 15개 대학이고 B그룹은 가나다 순서로 하면 가톨릭대, 경기대, 경북대, 강원대, 국민대, 당국대, 덕성여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인하대, 중앙대, 안성캠퍼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한국항공대, 한양대 안산캠퍼스. 그게 이제 B그룹입니다. 다시 그 앞에 거 띄우세요. 그래서 요 A, B그룹까지 랭킹 한 40위까지는 15위까지는 여기가 29%고 요게 40%고 그 밑으로 가면 학생부 교과형이 절대 다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B 아닐 거고 A라고 할 때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A그룹은 특목고 애들을 학생부로 뽑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가려고 할 때는 만만치 않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학생부 종합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형은 원래 대학들이 뽑아줄 의지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학기별 반영 비율이 똑같이 반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게 있다. 그 주로 다 똑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80% 확정됐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반영 과목은 문과는 국영수 사회 전교과, 자연계는 주로 이 대학이 많습니다. 일부 이렇게 다른 게 있다. 이런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형은 수능 최저 학력이 없는 대학이 많은데 학생부 교과형은 수능 최저 학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그건 당연하죠. 최저 학력이 없다면 강원도 산골고등학교나 저기 전라도 어촌고등학교가 다 합격할 거 아니야. 그 학생 몇 명 없는 데다가 강원도 산골 모 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100명인데 고3 100명 중에 2명만 열심히 공부하고 98명은 학교를 자연 친화적으로 다니는데 너희들이 다 1등 해라. 그럼 전부 1.0 나오는데 그럼 걔가 다 서울대고 뭐고 다 볼게. 그래서 여기는 최장력이 다 있다. A그룹 대학 중에서 두 개 빼고 다 있다. 11개. 올해 한양대 같은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그룹은 근데 또 면접 같은 걸 넣어요. 교과, 순수 교과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B그룹도 2개 빼고 14개. C그룹조차도 100개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이 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의외로 수능 최저학력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럼 수능 최저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내가 5개도시 돌면서 전국 대학들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특징을 이해하는 방식을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네 개 영역 중에서 세 개 영역 이런 거 이건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서강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웬만하게 학력이 낮은 고등학교에서는 저기에 학생부 평점으로 합격권에 들어가도 최저학력이 안 돼서 주로 다 떨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돼야 된다. 수능이 우수하면서 학생부가 1점대인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홍익대 사범대는 미쳤어. 홍익대 사범대 정도를 가면서, 그죠? 1점대는 안 가겠죠? 그런데 세계 영역의 2등급을 받는다면 홍익대 사범대 웬만한 과는 학생부 교과로 뽑을 때 합격권이 4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4점대면 반에서 중간 정도 이하가 붙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반에서 중간 이하인데 수능이 잘 나온다면 이런 데 가버려야 된단 말이야. 특히 문과생 중에 수학은 엉망인 학생이 또 간혹 있어. 수학은 6등급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1, 2등급 나와. 그럼 정신으로 못 가, 걔는. 걔는 이런 데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데. 그래서 학생부 교과형을 수능을 부분적으로 잘하는 걸 가지고 못하는 걸 커버하면서까지 오히려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형을 아예 많은 고등학생들은 학생부 2.5m로 내려가면 학생부 교과는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학생부 5점대라도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학력 등급이 의외로 높다는 사실을 알면 카트라인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자, 지금 우리가 85페이지 보고 있죠. 자, 그럼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체장력이 별거 아니라 하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 왜? 우리가 지금 올해 수능 응시자까지 다 예상을 해보면 두 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라는 게 안에 조건에 꽤 많았는데 문과에서 이거 충족하는 애들은 5만 2천 명밖에 안 된다. 어이, 어디를 간대? 재수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지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자, 인문계열 중에 5만 2천 명밖에 안 된다. 자연계열은 3만 명밖에 안 된다. 이 안에 드는 경우가 57만 명 응시자 중에 8만 명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다 쏟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고 수능 절대학력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설명의 자료집에 용어를 전부 다 바꾸세요. 수능 최저학력이라니까 학생들이 최저에 맞추겠지. 천만 원이면. 내가 대학 들어가는데 필요한 절대적 조건이다. 수능 절대학력 기준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저게 생각보다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주 지금부터 중요한 예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이거는 2013 한양대의 실제 결과입니다. 자, 지금 내년도는 바뀌었는데 올해는 바뀌었는데 2013년도에 한양대의 학업 우수자 전형은 어떻게 뽑았냐면 1단계는 요거는 교과 종합의 융합형이었는데 1단계는 학생부 평점만 가지고 정원의 세배수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세배수 안에 드는 애들을 가지고 1차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봤어. 그런데 미안하게도 세배수 안에 든 애들 중에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한 애가 인문계열에서 45.4%, 자연계열은 52.1%나 나와. 그러면 자연계에서 52.1%면 세배수 안에 든 애 중에서 반 이상이 빠져나갔으니까 경쟁률이 1.4대1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니야. 1단계만 통과하면 거의 합격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기 있는 과인 상경계열에 넣은 놈들도 학생부 좋다는 놈들이 30%나 충족을 못해요.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하려고 하면 자기 성적을 입학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전부 다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학생만 봤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확하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떳떳하게 내놓기 위해서인데 평촌 메가스터디의 박송이라는 학생이 평촌 학생인데 고3 때 수능 성적이 5, 4,
4, 4, 4, 8. 잠깐만, 적게 해서 평균, 평균 5로 해줄게요. 그렇죠? 조금 올려줘가지고. 그래서, 5, 4, 4, 5. 저거 집 전화번호가 5, 4, 4, 5였어. 근데, 이 학생이 1년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국어는 그대로 5등급, 수학은 2등급으로 올라갔고, 영어는 도리어 한 등급 떨어졌어. 그 다음에, 과탐은 3, 1. 이제 두 개로 작년에 줄였잖아. 그럼 2등급이죠, 평균. 그래서 이 학생이, 성적이 5, 2, 5, 2. 전화번호가 조금 더 외우기 쉽네. 5, 2, 5, 2. 근데,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요, 메가스타디에서 재수한 애들 중에서는 실패한 학생이요, 수능으로 보면. 왜냐하면 보통 재수생들은 자기 받은 성적을 나누기 2하면 돼요. 444 받았으면 다 2 나옵니다. 666 받았으면 333 나오고 2 받았으면 111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공부의 가정으로는 자랑스러운 애가 아닌데 왜 공개를 하느냐. 의외로 이런 애들한테 전략에 따라서 대입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애들 전략을 잘 따야 돼요. 왜? 5252를 정시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5252 어디 갈 건데? 수도권도 못 가죠. 치명상이 이 두 개에 있잖아요. 이런 성적은 요 두 개는 괜찮은 성적이라고 이거 상당히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과에서 3만 명도 안 나와. 학생부 상당히 좋은 애들 중에 최저학력 못 맞춘 애가 너무 많아. 최저학력이 저거 두 개 요구하는 학교 중에서 상당수 괜찮은 대학도 저거 통과 못해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학생부 수시 전형에 넣은 거예요. 어디? 홍익대 도시 건설도시공학부. 이 학생의 학생부가 4.8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입은 간단하다. 저 아까 그래프에서 중력 방향으로 오면 된다.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아직 살아있다. 살릴 수 있다. 학생부 종합은 이 원칙에 해당되면 쓰라. 논술은 수능 잘하면 쓰라. 자, 논술로 가겠습니다. 논술 1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작년도 논술 전형의 경쟁률 한번 봐보세요. 상위 6개 대학, 서울대를 빼고 연대고대 서승한이 6개 대학이 무려 경쟁률이 41.66 대 1입니다. 그 밑에 8개 대학이 32.32 대 1입니다. 14개 대학이 25.10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나머지 25대 1이면 합격률 몇 프로입니까? 4% 아닙니까? 이건 2%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저학력 통과자까지 해가지고 봐도 논술은 합격률이 5%밖에 안 돼요. 자꾸 근데 붙는다 하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시험 친 사람 중에 5% 붙었다고. 그러면 20번 시험 치면 한 번 붙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수시를 한 번에 6번씩 쓸 수 있으니까 삼수에도 안 붙잖아. 사수째 붙잖아.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논술로 떨어져도 좋은 학생이 논술로 해야 된다 말이야. 논술로 떨어져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애가 논술 시험을 봐야 된다고. 논술 떨어지면 아무 경쟁력이 없는 애는 절대로 논술하면 안 된다고. 제 말 알아듣겠어요? 논술로 떨어지면 다 떨어질 애는 논술하면 안 된다고. 논술로 떨어져도 좋은 학생부 교과라도 갈 수 있거나 정시로 갈 수 있는 애가 논술을 해야 된다고. 그게 양심적인 이야기라고. 아시겠죠? 저는 논술에서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는 아주 훌륭한 데이터입니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가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대학들도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구성해서 우리 교육연구소의 캐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전형별 합격 비율을 조사해냈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면 2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는 이번에 확신을 했어요. 다른 학원들 설명회 자료집 보고, 이 아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학부모들 몇천 명씩 모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자, 서울 28개 대학에 수시만 가지고 2013학년도 거를 오랜 기간 연구 결과 우리가 추적해낸 겁니다. 선발 비율이 학생부가 24.2%, 지금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다시 바꿔난 겁니다. 학생부 종합이 28.6%, 논술이 29.9%, 특기자, 이때는 특기자 꽤 있었죠. 이제 앞으로는 이게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요런 비율로 선발을 했는데, 응시 비율은 뭐 몇 대 1이든 하여튼 원서 낸 걸 보니까 교과는 16.3. 그러니까 선발 비율에 비해서 교과로 내는 애들이 적단 말이에요. 교과가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안 내서 그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떨어질지도 모르고 다 비싸게 내는 거예요. 논술은 이거보다 9%나 더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학기까지 모두 다 추론해가 최종 합격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논술은 중복합격도 별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합격자가 전국 28개 대학에서 5.8%밖에 안 돼요. 논술로 하여튼 원서를 쓴 애들이 한 번이라도 붙은 걸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5.8%밖에 안 나오는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꽤 높은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술을 삼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5.8%밖에 안 되더라. 다음 넘기세요. 지방대학가 있는 생략할게요. 다음 넘어. 자, 그래서 학교별로 다시 쪼개봤어. 스카이 대학을 가지고 합격 비율을 보니까 논술 6.86%. 이거는 서울대가 안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역시 전교 1, 2등짜리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34.5%고 종합형은 12.1%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스강대 거는 스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요 4개 대학인데 교과는 22.9%가 합격했고 한 번이라도, 종합은 13.5%. 근데 수시가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상당히 낮죠. 우선 높게 진로되기 때문에 논술은 이 정도권에 오니까 4.2%밖에 합격이 안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이걸 꼭 알아라고. 이 데이터를 알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중앙대 거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거입니다. 요 두 개는 비슷해요. 한 17% 조금 넘거나 모자라거나. 논술은 더 떨어져요. 4.1%밖에 안 돼요. 대학 관계자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률 있는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제가 고3 한 방에 끝내자잖아. 왜 강남구 서초구는 두 방, 세 방에 끝내냐 말이야. 메가사이 재수학원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어떤 힘이에요, 사실은. 재수생들이 다 이 지역 애들이거든. 메가스터디 재수 정규반이 망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방에 입시를 끝내주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술은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논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알려드릴 거는, 최저학력이 올해 정부는 낮춰라 했는데 낮춘 대학이 거의 없어. 웬만큼 다 올려버렸어.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향한 대학, 건국대, 주, 이런 대학이죠. 다 주요한 대학이죠. 자, 고대 한번 볼까요? 고대 오늘 이야기 안 했으니까. 경영대, 경영학과, 정량학과, 인기학과 보세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야. 아니, 세계 영역 등급 합이 오면요. 고대 논술로 떨어지도요. 정시에서 추가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잘하는, 수능 잘하는 애가 논술 치면 된다니까. 그래서 확신이 들면 논술 공부 열심히 해가 논술을 붙든지, 논술로 안 붙으면 정시에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14학년도에서 있었던 일, 바로 여러분들 선배들, 1년 선배들,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의 추락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 아까 실컷 설명인데 한눈에 딱 알아보기 좋게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250페이지에 있는 건데 수능 딱 치고 나니까 수능 우수한 애들이 대거 많았어. 당연히 거기야 뭐 퍼센테이지대로 딱 나올 거 아니야. 1% 몇 명, 2% 몇 명 나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 우수한 놈들이 정원의 80% 수준까지,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 수시 비율이 70%밖에 안 되는데 더 좋은 놈들이 싸그리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주 우수한 애들 빠진 거예요. 특목고가 그렇게 많이 합격했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시 원서 쓰는 데는 우수한 놈이 별로 없는 거야. 그걸 모르고 연고대 이런 주요 대학의 원서를 하향 지원하니까 밑에 대학은 미어 터지고 중위권 대학은 상위권 대학이 다 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이 추가가 막 일어났는데 저 밑에 대학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받은 애가 정말 천안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이화여대에서 불려서 잡혀가지를 않나 4, 2, 3위가 건국대 경영이나 이런 주로 인기학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한다. 거기에다가 어머니들이 또 이 어머님들이 한수도 떠. 아, 이거 너무 낮게 됐어. 이거를 가지고 쓰면 떨어져. 자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상위권은 여전히 높구나 하면서 자꾸 밑으로 하향하향하고 또 수능 고득점자 중에 의외로 N수생이 많잖아. 그렇죠? 걔들은 절대로 못 질러요. 절대로 못 질러. 걔들이 여기 393 사전 가지고 연대 경영 쓰라고 때려주기도 못 쓴다니까요. 완전 포기하고 뭐 해병대 들어갈 각오돼 있는 애들 안 되면 뭐 다시 갔다 오서 하지 이런 애들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위권 재수생들까지 다 입시기관의 보수적인 경향, 학부모의 쫄아서 난리, 상위권 재수생 절대로 삼수 못해, 불안감으로 하향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내 최상위권대, 최상위권과 또는 최상위권 바로 밑에 대학이라도 최상위권과는 틀림없이 추락한다. 영원히 추락한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최종 승리한다. 이것이 현재 대학입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학 입시는, 대학 입시는 전형 요소별로 6개라 했지만은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본질적으로 두 개다.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정시 수능, 논술은 수능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 생각을 바꾸자.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은 정시 수능과 학생부 종합형, 대학이 이미 고교별로 쪼개졌다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 2, 3년 동안의 고3의 갈짓자 행보를 걷지 말고 재수상처럼 한 일자로 그냥 달려가면 올해 입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그리고 입시의 패러다임이 일반고 학생은 수시에서 정시로 강력하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수능이 여러분의 학생부가 비록 시체라 하더라도 부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학생이 뒤에 속한다 하더라도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재수생처럼 해서 이 말 부끄럽지만은 한 방에 끝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셔야 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렸던 주간 완전학습 메가스터디 설명회에 플래너 받아러 왔다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거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두고두고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집에 이게 있으면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플래너에 꼼꼼하게 써가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한 학생 얘 두 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년 전의 학생인데 제가 한참 강의할 때입니다. 플래너에 적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강북 메가스타디에서 강의할 때인데 여학생 한 명인데 내 그 학생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 오미경이라는 학생인데 수업 들을 때마다 얘는 왼손을 움켜쥐고 있는 거야. 움켜쥐고. 그래서 나는 아 쟤가 손에 장애가 있는 애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더운 여름에 이러면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쉬는 시간에 손을 펴가 있고 거기 뭐가 붙어있더라고. 어? 쟤가 조막손이 아니네. 오그라든 손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불러가, 야, 니 손에 이거 붙이고 있는 게 뭐냐고 했더만은 깜짝 놀랐어. 자기 플래너 계획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하고 학교 가기 딱 전에 5분간 가볍게 차 한잔 마시고 담소를 하면서 그날 계획을 포스트잇에 시간 단위로 아침 7시부터 뭐, 통학 차량에서는 영어 단어 외우고 막 다 깨알같이 써져 있어요. 그 포스트잇에.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획이 적힌 것을 완성하면 체크하고 손에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 왜 손에 그래 움켜쥐냐 하니까 내 하루의 공부를 완벽하게 내 손에서 움켜쥐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쥐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11시 넘어서 도착하면 다 체크하고 자기 직전에 완성이 딱 되면 자기가 이쁘게 사인도 하고 하트 표시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포스트잇을 자기 플래너 옆에다가 탁 붙여서 이마침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1년을 보내니까 지금 국제 그 공인회계사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잠깐 감동받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천이 중요하단 말이야. 실천이. 그 실천을 잘하라고 만든 게 주간왕전학습이야. 근데 이번에 광주 메가스타디 입학식에서 김희훈이라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찌질이 수준이었는데 서울대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얘는요, 여러분 들으면 놀랄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먹고 교실로 들어가잖아. 기숙하고 있으니까 딱 도착하면 하루 시간표를 적는데 분단위로 적어가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적어놨던 3교시하고 예를 들어서 소변 뭐 아침에 일을 봤으면 안 돼요. 7교시 절대로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자기는 그날 한 거를 얘는 하나에 적는 게 아니고 남자애니까 여기저기 적는데 그걸 책상에 다 그냥 포스트잇 붙여놓고 완성되면 다 뗀다는 거예요. 딱 저녁 야자가 11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기숙하고 있으니까 그때 자기 책상 위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완벽한 백지를 보는 순간 그 쾌감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입 제도를 안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야. 결국은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들어가. 공부만 잘해가지고 잘못된 전략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오늘 시큰 이야기 한 건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다 말이야.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관리하는 놈도 요즘 나타났다. 야, 내가 이 일을 오래 하니까 별난 놈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승리하려고 하면 자투리 시간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대학 잘 가는 길은 메가스타디 유명한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손 선생의 화려한 입시 전략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의 그 엄청난 사교육 열정도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성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몇 분이죠? 매일 10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모든 쉬는 시간은 15분이다. 왜? 시작종 딱 울리면 자 여러분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선생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나도 오늘 여기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야 정신 차려. 넌 수능이 대세고 일반고는 정시로 가야 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상 최대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거듭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안 들으면 재수할 겁니다. 오늘 내용에 관계없는 거네. 5분 동안 했어. 그리고 본론에 들어갔죠. 모든 수업에서 선생님이 교실까지 들어오는데 2분 30초. 연구 결과에 있어요. 그리고 수업 본론에 들어가는데 5분 걸려. 그래서 그 앞에 5분은 자기 공부하던 거 하면 돼. 그래서 15분을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자, 첫 번째. 2분간 이게 제일 중요해. 수업 딱 끝나면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몸이 용수철처럼 튄다. 재수를 향해서 내 몸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야. 여고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고에서는, 남녀공학에서는 안 일어나. 여고에서는 4교시 끝나기 5분 내지 10분 전에 몸들이 교실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알아. 5분 전에 그냥 종도 울리기 전에 선생님 관계없이 그냥 식당으로 질주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난리치는 거 알고 있다니까. 마치 너희 학교 이야기야. 제발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런 몸매가 유지된다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쉬는 시간이 딱 울리면, 쉬는 시간 딱 되면, 여러분들 이 말하면 웃겠지만 쉬는 시간 딱 되면 앞에 수업 시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그 수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선생님에게 존경을 5초간 표현하고. 아니야, 웃으면 안 돼. 진짜야. 그게 수능 점수 올리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입시 전략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끝날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나갈 때 쟤를 쳐다보고 5초간 존경하라고. 그러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이해되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고 교실 밖으로 튀지 말고 앞에 수업 시간에 한 것을 2분간 반드시 요약 정리하세요. 이게 머리에 제일 잘 남아요. 저도 오늘 앞에 설명해놓고 딱 정리해 줬잖아요. 수능은 6가지 요소, 대입은 6가지가 아니라 수시는 일반고 학생은 학생부 교과, 특목고는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논술은 수능에 넣어서 수능 잘하는 애들의 잔치. 이게 올해 대입의 본질이다. 15초 걸려서 15초. 그리고 여러분의 수능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리고 워낙 우수한 애들이 수시에 많이 붙기 때문에 정시 끝까지 가면 어쩌면 정시는 찌질이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시는 추락한다. 일반고 학생은 정시까지 가는 것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올해 이화여대 대형사고 터질 수 있다. 오늘 설명한 거 다 이야기했잖아. 2분도 안 걸려. 이렇게 정리해주면 머릿속에 남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수업 끝날 때 짧게 정리해주면 그 선생님은 명강사야. 명강사 아니더라도 학생 네가 정리해라 말해. 2분간. 오케이? 이거 꼭 한번 해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3분간 휴식하세요. 그런데 김희훈이처럼 휴식을 3교시, 7교시 하면 몰아서 하면 돼. 그건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서울대. 그리고 나머지 5분의 수학 한 문제를, 결국은 수학이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수학 한 문제를 풀으란 말이에요. 풀고 정리하고 완전히 이해한 데까지 5분이면 돼. 그리고 시작종이 울리면 가볍게 수학 한 문제 더 풀면서 선생님 기다리면서 들어와서 도입 부분 들어가면서 마무리 딱 하고 수업 들어갈 때 여러분의 두 번째 수학 문제는 끝난다. 하루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 두 개씩 풀면 하루에 8, 9교시면 쉬는 시간만 하더라도 16개 가까이 풀어. 점심시간, 아침시간 하루에 수학 30문제를 빵분에 풀 수 있는 이 놀라운 전략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투리 시간에. 그래서 내가 재수생처럼 공부하라 그랬죠. 우리 기숙학원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이번 입학식 때 다 이야기했어요. 자시생이 되라. 자투리 시간에 성공하는 수험생이 되라. 너희들은 밥을 먹지 마라.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영어 단어를 먹으면서 밥알을 씹어라 그랬어요. 영어 단어를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기숙학원 학생들은 식사 시간 때마다 반드시 들고 오는 게 영어 단어집이에요. 밥을 쳐다보지 말고 영어 단어를 씹으면서 밥은 한 개씩 그냥 집어 삼켜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먹으면서 밥을 씹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자투리 시간의 승리와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설명회 때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88년에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88년 1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89년에 독서실을 두 개 사서 투잡을 했어요. 낮에 밤에는 학생 가르치고 밤 11시 이후에는 독서실에 가서 체크하고 수금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살은 적이 있었는데 한 개가 역삼동에 있었고 한 개가 삼성동에 있었는데 삼성동에 있었던 게 경기고등학교 대각선 쪽에 한양아파트 단지가 있죠. 강변 쪽에. 그 앞에 지금도 그 독서실이 있더라고. 한양 엘리트 독서실이라고 지금도 있던데 그게 제가 한 거의 한 30년, 27년 전에 한 1년 반 운영했던 독서실인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공부 성공한 학생, 이 학생이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는데 밤 11시 반만 딱 되면 한 놈이 나타나. 그래서 내가 우리 독서실 총무한테 야, 인마 독서실을 이렇게 운영하면 어떡해. 저놈 11시 반에 나타나는 거는 지금까지 실컷 놀다가 엄마 알리바이 맞추려고 온 놈 아냐. 저런 놈 불러가지고 입 불어봐. 음주 단속하면 이제 틀림없이 술 처먹고 올 놈이야. 저런 놈 앞으로 절대로 받지 마. 그랬더만 우리 총무 사장님 아닙니다 그럼. 왜? 제 영동고등학교 1등짜리야. 응? 왜? 영동고등학교 1등이라고? 쟤는요 학교 야자 마치고 항상 오는 거야. 그 당시에 영동고등학교가 야자를 11시까지 했는데 11시 마치고 거기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시간이나 이거나 다 그러니까 딱 오면 그 11시 반 된대요. 곧 바로 한양아파트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새벽 2시에 집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다길래 하루는 불렀죠 걔를. 어이 네가 영동고 1등이라며 그런 거. 어, 예, 그러더라고. 산적같이 생긴 놈이. 그래서, 근데 일마 너 매일 11시 반에 온다며 그래. 예. 야자 마치고 온다. 그러면 일마 독서실 왜 앞으로 반만 내. 니가 뭐 몇 시간 쓰지도 않는데 내가 왜 니한테 한 달 다 받아. 그러니까, 어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니가 11시 반에 오는지 사정을 말해보라니까. 거기에 답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11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딱 가서 11시 반에 씻고 하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씻으면요 피곤이 싹 스며들고 몸이 나른해져서 공부를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고3에서 성공하려면 집에 와서 씻으면 안 돼. 아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씻으면 그냥 자야 돼. 씻고 11시 한 45분 50분 딱 돼서 자리에 앉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전교 1등짜리 과일에 먹을 거 하고 잔뜩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이러면 엄마 행복, 엄마 지 행복이야, 사실은.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 보면 안 먹을 수가 없대. 12시 한 5분쯤까지 먹고 이러면 막 약간 졸릴라고도 하고 이럴 때 꼭 아빠가 그 시간대에 들어온다는 거야. 퇴근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술 한잔 하고 딱 들어오시면서, 어이, 전교 1등 일로 나와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쇼파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뉴스도 좀 보고. 아버지 이제, 크, 얼마나 아버지 행복하겠어요. 밖에서 지친 몸을 그래도 아들 다 보면.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자식이 그만큼 소중해요. 그러다가 12시 15분 되면 아버지가 그냥 툭 쓰러진대. 이제 긴장도 다 풀렸고 훌륭한 아들도 봤고 행복하니까 잠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놈이 이제 또 효자야. 그 아버지를 안고 방에 모시고 들어가서 옷 다 벗겨드리고 눕혀드리고 엄마하고 이렇게 하면 12시 한 25분.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5분, 10분 안에 그냥 졸려서 골아 떨어진다. 집에 오면 하나도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안 돼서 11시 반에 그냥 독서실 와서 새벽 2시까지 딱 공부하고 2시에 집에 딱 가가지고 힘이 남으면 씻고 근데 씻는 경우는 잘 없대요. 힘이 남으면 옷을 갈아입는데 옷도 못 갈아입고 교복 입은 채로 자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쓴 고3혁명에 공부에 성공하려고 하면 교복 입고 잘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3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내 말 똑바로 들으라고.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결론. 어떻게 해야 된다? 야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 학원 이런 데 다니면 안 돼. 학원이나 이 인강은 토요일 이런 데는 하세요. 반드시 학교 야자 마치고 절대로 집으로 오지 말고 독서실로 가세요. 내가 전국 독서실 연합회로부터 찬조받았어. 그래. 아닙니다. 반드시 독서실 가고 독서실에서 새벽 2시에 집에 왔어.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 교복 입고 자라고. 대신 어머니들은 교복을 서너블 준비해 주세요. 교복이 곧 잠옷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최근에 입시가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올 때 특목고 한번 떨어진 경험도 있고 아예 안 돼서 못 간 경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좀 공부 잘한 애들을 위한 주요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너희들 그렇게 잘났으니까 걸로 가라. 우리는 끝까지 붙었어. 내 부족한 학생부를 수능으로 살려서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수능으로 끝까지 가서 정시에 의외의 약세장이 열리는 대학 입시에서 최종 승리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 플래너를 꼼꼼하게 잘 챙겨 쓰고 손바닥에 움켜쥐듯이 하고 붙여놓고 날리듯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자투리 시간 다 관리해서 야자 마치고 독서실 가서 잠옷 교복 잠옷 입고 자는 승리하는 고3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